네 안녕하세요 유니리퍼블리싱의 유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더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헤리메스 철학의 일곱 가지 법칙 원칙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인 유신론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그 제가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좀불완전한것 같아서 음 오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다른 비유를 통해서 한번 어 추가적인 그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일단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잠시 소개한 바 있는데요. Four Kabbalistic Worlds, 그 유대교 전, 어, 신비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네 개의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생명나무고 그 제가 예전에 설명했었습니다. 네 개의 세상이라는 것이 Four Kabbalistic Worlds 이것이 이제 대우주 관점에서 이제 우주를 해석한 건데요. 맨 위에 원형의 세상이 있고 그 바로 밑, 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이, 요, 그 바로 아래에 The Abyss라는 게 있거든요. 어, the Abyss라는 뭐 옛날에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시면이라는 뜻이고요. 어, 말하자면 그 진짜 세상과 진짜 영적 세상과 그 말하자면 허상의 세상의 경계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물에 이렇게 비치면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하는이두 번째 세상이라는 것이, the creative world, 그 창조의 세상이고, 이것이 또한번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기게또 삼각형이 생기죠. 그게 the formative world, 예츠라라고 해서, 어, 형상의 세상. 그리고 이것이 또한번 반사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물질 세상이라고 세상이라, 할수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대우주 관점에서 이 우주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음, 그 이것은 이제 소우주 관점에서 보면, four parts of the soul. 자, 인간을 구성하는, 인간의 혼을 구성하는 네 개의 요소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맨 위에 있는 것이 The Life Force, 우리의 생명력, 치아라는 것이고, 바로 그 아래에 n e 마 a m a 라고 해서 어, 신성한 혼, 그리고 직관이 이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Ruak, The Intellect, 지능,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육신 또는 이제 동물적 동물적인 그런 본능 네, fis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여기 지금 보면은 인간이 맨 아래 거주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인간의 몸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인간이라는 전, 어, 존재는 이네개 영역에 다 걸쳐서 있습니다. 다 걸쳐서 있습니다. 뭐 따, 다른 말로 여기가 이제 맨 위가 spirit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뭐 soul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the mind 그 다음에 맨 아래가 body. 그, 인간은 바디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스피릿, 소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말하자면, 어, 이 허상뿐만이 아니라 이 진짜 세상에도 걸쳐서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그러니까 레테강이라는 그런 어, 개념이 나오죠. 레테강. 이 레테강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망각하게 되죠. 자, 우리가 원래 우리의 근원, 소스는 바로 이맨 위에 있는 영적 세상인데, 어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엄밀히 위해서 이 위에 또 있습니다. 그 에인스 오프 에인, 에인스 오프 워라는 이 원, 하나됨이 있기 이전의 상태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설명하지 않고요. 어, 일단은 여기를 이제 진짜 세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음.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말하자면 기독교로 따지자면 에덴 동산 그곳이 바로 우리의 그 소스, 그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우리가 어,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이 레테강, 이 어비스를 통과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영적 유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어, 이 우리는 이 몸이 전부, 이 몸이 우리라는 그 존재의 전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어, 동물, 이더 애너모스oul, 그 동물과 같은 인간의 상태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네 개의 사상을모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하자면 영적 존재다 그런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오컬트 공부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멘트 어저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그 프린스 플 t 브 멘탈리즘에서 이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종의 매트릭스와도 같다 그래서 이제 뭐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제가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 이 세상, 진짜 세상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리플렉션이기 때문에 이제 허상이라고 하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진짜 세상이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어, 오늘 설명을 잘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좀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원래 아까 그 어비스 그 위에 있는 존재였는데 그 아래로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거죠. 또는 내려왔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the fall 또는 the fall of man 이라고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타락이라는 단어보다는 추락이라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자이 시면이라는 것은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그 영적 세상 맨 위에 있는 삼각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 그것과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질 세상의 경계가 심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궁창이라는 어, 다소 어색한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Firmament. 그 이, 이 개념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이 왼쪽 그림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물에 빠진 나르시서스나르시서스의 신화 아시죠? 나르시서스와 에코, 어떤 그리스의 젊은 고대 그리스의 어떤 젊은 미소년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곳을 이제 잡으려다가 물에 풍덩 빠지게 되죠. 자, 이 바로 이 물이 그 어비스입니다. 아, 그리고 그 나리스서스가 지금 물에 빠지기 전에는 말하자면 영적 세상에 있었는데 어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그 물질 세상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자, 그 그것이 말하자면 더 인간의 더 fall of ma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이 나리스서스가 자, 그 말하자면 진실과 허상, 진리와 허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물질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어, 말하자면 인간이 영적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물질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 탄생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심연 아래로 빠, 빠, 빠져든다. 다시 말해서 레테의 강을 통과한다. 그래서 이제 어, 물질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오른쪽은 그 영적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떨어지는 루시퍼. 그래서 이제 Fallen Angel, 타락 천사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원래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어, 대, 대천사였죠. 대천사 루시퍼죠. 저, 하지만 하나님에게 반기뭐 스토리에 따르면 반기를 들어서 이 영적 세상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물질 세상으로 떨어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루시퍼 또는 사탄을 이 물질 세상의 왕, the prince of the worl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물질 세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the fall의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성경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유사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 자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뭐 저기 중동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런 실질적인 땅이 아니라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은 인간이 그이 물질 세상에 오기 전에 그 영적 세상에 있는 그 영역을 말하자면 파라 지상 천국 어밀히 그러니까 말해서 지상이 아니죠 이제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원래 있었던 즉 우리 인간이 원래 있었던 곳인데 결국은 <laughs> 거기서 쫓겨나서 the fall of man 그 물질 세상으로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 최초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런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제 물질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들이 이제 몸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대충 뭐 나뭇가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은 그 육신을 영적인 존재였다가 순수 영혼의 존재였다가 육신을 갖게 되었다 뭐 그런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육신을 가졌기, 어,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아이고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하고서 옷을 입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풀 했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 고향을 향해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말하자면 그 허상의 세계 지금 몸은 비록 허상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가 원래 왔었던 곳은 영적 세상이다. 그쪽으로 돌아가기 위한 공부가 지금 하는 마음공부, 오컬트 공부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돌아온 탕하의 고사가 있죠. 이거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했었던 그 전해졌던 이야기인데 어, 돌아온 탕하의 이야기. 어, 저희가 제가 아마 한 한몇주 후부터 이제 성경에 담긴 심볼리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다루게 줄 계획인데요. 어, 그 중에서 다루게 될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온 탕아의 고사입니다. 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어, 어떤 그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내게 내 유산을 지금 미리 물려주십시오. 나는 이걸 가지고서 내 세상을 경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집을 떠나거든요. 자, 그래서 집에 떠나서 이제 온갖 쾌락과 이런 것을 이제 맛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알거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쌩고생, 생고, 그러니까 고생 이집트 쪽에 가서, 가서 뭐그 당시 이제 문명의 중심지인 뭐 말하자면 화려한 대도시라고 할수 있는 이집트에 가서 온갖 이런 퇴폐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날리고. 어 그래서 이제 뭐 거지 신세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언금 언금 기어서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기죠.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도 역시 더 펄이에요. 그 원래 자기가 있었던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은 말하자면 천국이죠. 그 천국을 벗어나서 이제 물질 세상을 이집트라는 물질 세상을 경험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음, 말하자면 이제 다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모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 심볼리 음, 어쨌든 이것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자면은 그전 페이지를 봤을 때이 영적 세상에서 이렇게 두루루룩 물질 세상으로 떨어졌다가 즉 포리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영적 성 공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다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 가나안 자 여기서 이제 이집 이제 성경에서는 그 이집트가 실제 그 이집트란 나라를 상징한다라기보다도 그 물질 세상을 상징하는 심벌로 이제 이집트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예루살렘은 이제 영적 세상이고요 그 이제 그 어느 문화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문화권에 달, 따라서 다 이런 식으로 심벌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그 그리스가 이제 영적 세상이고 트로이 트로이가 이제 물질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자 이제 퇴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뭐 말하자면 그쪽이 영적 세상이고 이집트가 물질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나중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그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민족이라기보다도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 그렇게 해서 저, 저 사람들 유태인들은 뭐 별종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엄밀히 이 심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어 엑소더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거죠 그 이집트의 이제 유태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말하자면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 이것은 이, 어, 물질 세상 이집트라는 물질 세상에 그 속박되어서 노예처럼 된 그런 인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 이끌어서 다시 이제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함께 가죠. 이 약속의 땅이 뭐냐면 우리가 도, 가야 할 곳, 다시 말해서 영적 세상을 상징하는 심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트로이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스의 이제 헬렌이라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 트로이의 왕자에 의해서 납치가 됐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을 했잖아요. 이 헬렌이라는 여인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뭐 이시스 뭐 이런 것들과 다 같은 개념입니다. 여신 개념, 진리를 상징한 진리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의 심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헬렌이 그리스에서 그 영적 세상에서 저기 트로이라는 물질 세상으로 납치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에서 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헬렌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죠. 예. 그래서 헬렌을 다시 이제 그리스의 품에 안기도록 하죠. 어 고향, 예. 예, 오디세우스의 여정 또 마찬가지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오디세우스의 고된 여정 역시 진리를 상징하는 부인 페넬로페가 있는 곳으로 다시 저기 영적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고된 여정이다. 이 전부 다 고향, 나원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약간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은이 영적 세상이고, 그, 이제, 유심론의 원칙, principle of mentalism 이런 거에 의해 해가지고 이런 허상들이 생겨났는데, 우리는 이곳에,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이곳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웃음> 자, <웃음> 다음 페이지는 Diana 그 of Ephesus라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의 다이아나 여신. 그 이제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여신을 Mother of the Gods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어 우리가 자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어 저희가 지난 주에 다루었었던 그 Message from Isis. 우리가 해야 할 가야 할 길은 그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시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녀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그녀의 품에 안기는 것. 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시스는 사실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런 심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는그 심볼을 이제 다이아나 여신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뭐 같은 개념입니다. 뭐 성모 마리아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은 개념이고요. 자, 이게 이게 다이아나를 표, 표현한 대표적인 어 그 동상인데요. 지금 보면 은 이제 가슴이 많이 달려있죠. 그래서 다산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어머니라고 표현, 심지어는 그 신들의 어머니라고 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많이 달린 그 다산의 여신으로 상,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죠. 그 자녀들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이제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시스와 마찬가지로 다이애나도 동정녀예요. 동정녀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어머니인 거죠. 그 동정녀 마리아도 다 비슷한 그런 개념의 심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더 퍼를 해가지고 영적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빠졌잖아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물질 세상에 속박된 상태에서 다시 영적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갔을 때이 다이애나 또는 이시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신부로 맞이하기에 오컬트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시스 여신과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크 오컬티스트들이 자 이러한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비비꼬냐면은 삐뚤어진 의식을 이제 아, 의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제 이게 저희가 예전에 올렸었던 마크 페시오씨의와든 얼스의 세퍼닝이라는 강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다이애나 비의 사례. 실제로 그 다이애나 비 아시죠? 다이애나 비가 그 언제 90년대 말인가요? 80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요 하여튼 그때 살해됐죠. 이 이름이 다이애나잖아요. 그 이제 하나의 심볼이거든요. 이거 말하자면 신성한 여성성. 이 모델 오브 더 가우즈를 살해한 거 살해하는 일종의 그 인신 제사 의식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미국의 버지니아주 동정녀를 의미하는 버진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 그 마리아 메리가 들어있죠. 그주 사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정녀 마리아 사이에 그 워싱턴 기념탑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죠. 그 워싱턴 기념탑, 워시 그 여러분 한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정확히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의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거대한 남근을 박아놨죠. 옛날에 우리 이제 일제 제국주의 그 시대에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다 이렇게 막 말뚝 같은 거 박아놨잖아요. 어쩌 어찌 보면 그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몇년 전에 있었던 뭐,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역시 이것이 성한 여성성에 대한 훼손이다. 예. 그리고 요즘 활개를 치고 있는 그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만은, 어, 테러리스트 집단, 아이시스죠, 이름이. 그 아이시스에서 따온 겁니다. 그 아이시스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이게 뭐, 아이, i 로 바뀌었다고, 아이, 에스로 바뀌었다. 고 하여튼 요즘 정확히 최신 버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컬럼비아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이 컬럼비아가 이제 역시 여시대 이름인데 그왜 우리 영화 제작사 중에서도 뭐 컬럼비아 뭐 있잖아. 컬럼비아 픽처스인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아름다운 여신이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있죠. 자, 이것도 말하자면 같은 여신 심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컬럼비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비둘기를 상징한다라고 하죠. 이 비둘기라는 것은 어, 성령의 상징이고 네,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컬럼비아에 대한 이런, 어, 상징적인 탄압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컬럼비아 후에 폭파라든지,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다크 오컬티스트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 그들은 이제 말하자면 신성한 여성성, 여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행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 어쨌든 약간 삼천포로 또 반인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그 연재를 하게 될 책을 좀 미리 좀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그 맨리피오씨의 하우트 언더스탠 b 어 바이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의 여러 가지 심볼릭한그 상징적인 의미를 어, 깊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자 거기에서 지금 그 어, 유신론의 원칙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in the kabbala the higher powers do not descend into the lower elements to instill the mundane diffusion but rather cast their shadows upon the deep of the lower elements 제가 전체를 번역하지 않았고요. 그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발라에 따르면 이 카발라라는 것은 이게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구약 성경은 유대교 경전이죠. 그래서 유대교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애매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열쇠가 카발라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근데 카발라에 따르면 이하어 파워스 이게 말하자면 그 창조하는 그 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 그것은 이제 뭐 히브리 원전에 따르면은 그뭐 우리 어뭐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창세기의 그 창조의 주체는 엘로힘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이 엘로힘이 이 직접 어, 이 물질 세상으로 내려와서 우리 같은 그 어, 육신을 가진 생명체에다 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cast their shadows upon the deep 물질계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라고 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 그 유심론의 원칙에서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이 마인드에서 출발을 했다 그 마인드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정신의 힘으로 어떤 의지로 어떤 그 창조 활동을 한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 말하 성경 그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엘로힘의 그림자를 그 아래 세상에다 이 비추게 한다 즉 아까 그 생명나무에서도 봤듯이 어비스 위에 존재하는 엘로힘들이 밑에다가 그 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즉. 그 세상을 만들어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유독 그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옛날 고대 전통, 그 종교 전통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사례가 나오죠. In the teachings of Lamaism, we have a somewhat similar statement. The meditating Dhyani Buddha stream themselves into the illusion of matter, causing a certain part of their own consciousness to assume the illusion of existence, though ever meditating above it. 자 여기서 라마이즘 이거는 이제 라마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 티베트 불교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전, 그쪽의 전통에 따르면은 그 명상 상태에 있는 디아니 부다.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오방불이라고 하거든요. 어, 이거 오방불이라고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명의 이제 부처가 있는데, 그 말하자면 이제 엘, 그 동양에서 어,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 존재들을 엘로힘, 일곱 엘로힘이라고 표현했고, 이 동양 쪽에서는 다사, 다섯 부처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나오죠. dream themselves into the illusion of matter. 자, 어떤 꿈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라는 허상에다가 자신을 투영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일부를 certain part of their own consciousness, 그들의 이식의 일부를 이 허상이라는 존재의 세상에다가 투영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물질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이 디아니부다 오방불 자체는 그 위에 주 계속 존재합니다. 그들의 실체, 그러니까 진짜는 위에 있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물질 세상에서 보는 것을 말하자면 어, 물 물에 비친 상 또는 그림자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shadow of the Elohim descending into the depths of matter results in the formation of the four levels of four levels or planes of illusion. 자 그래서 이 엘로힘 이제 다시 이제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서 이 엘로힘의 그림자가 이제 물질계 에 이렇게 딱 드리워 그림자를 드리우으로써그 아까 생명나무에서 봤었던 네 개의 세상을 만들어낸다. 맨 위에 archetypal world가 있고 그 다음에 뭐 creative, formative, 그 다음에 material 이렇게 physical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대 유, 유대인 그 철학자들은 이, 이것을 하나의 세상이라고. 여러 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겹겹이 있다라는 거예요. These planes correspond roughly to the levels of spirit, mind, soul and body in man.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겹겹, 단계적으로 이렇게 세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굳이 이제 매핑을 하자면은 그 정신의 세계, 소, 아니, 어, 아니요, 정신이 아니라 spirit의 세계, 영의 세계, mind. 정신의 세계, 소울, 혼의 세계, 그리고 이제 육신의 세계 이렇게 그 말하자면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은 이 바디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네개의 세상 전체에 걸쳐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존재라고 할수 있죠. 다시 보자면은 인, 어, 이제 성경의 다니엘성가요 거기선 이렇게 표현이 됐죠. 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상반신은 은이고 뭐. 정확한 기억 안 납니다만 그 다리, 허벅지는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발은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를 어떤 바빌론인가 그래서 왕이 그런 꿈을 꾸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그걸 해몽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금.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이아키타이플 월드에 있는 인간의 스피리트를 말하는 거고, 그 은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이제 가슴 그 부분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월드에 어, 있는 인간의 말하자면 소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으로 되어 있는 그두 허벅지 그것은 마인드의 어, 세계, 인간의 마인드, 정신을 말하는 거고,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흙 또는 이제 처, 흙과 철로 되어 있는 그 발은 인간의 이제 어, 육신, 동물적인 측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자꾸 왔다 갔다해서 죄송합니다. 네, 인간은 어쨌든 이네 개의 세상 전체에 걸스, 걸쳐 있는 존재다. 어, 그리고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엘로힘은 그 카발라, 그 옛날 유대교 라비들 고대 라비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엘로힘이 일곱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의 각 엘로힘이 각각 이렇게 그림자를 네 개의 세상에다가 드리우다 보니까 그맨 위에 있는 아키타이플 월드에서 일곱 개. 일곱 개,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이 또 말하자면 일곱 개로 이제 또 분류될 수 있고 두 번째 세상이 또 일곱 개로 분류될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역시 일곱 개로 이게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 7에28 해가지고 총2 8 개의 레벨이 있는 거죠. 네. 그 마지막 문장 그 얘기거든요. In each of the four worlds, the seven Elohim are reflected to become in all twenty-eight, which causes them to be associated in symbolism with the lunar month and its four weeks of seven days.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유태교가 말하자면, 문 컬트, 달, 달 쪽, 달을 숭배하는, 그니까 태양 숭배가 아니라 달 숭배하는 컬트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달이라는 것은 한, 그, 음력, 말하자면, 우리 음, 음력, 달력은 한 달이 28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8일이라는 것은 7일로 구성된 4개의 주죠. 네, 4 weeks, 7 days. 그렇게 해서 이제 28일이 됐다. 뭐, 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맨 아래에서는 이, 이 내용을 조금 더, 어,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몇, 몇, 창세기 1장에서 몇몇 구절을 인용해 본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거의 성경의 맨 앞부분이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니라. 이거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는 이제 the deep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abyss 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신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엘로힘은 그 deep abyss 위에 있다라는 거죠. 위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창조 활동이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 엘로힘의 창조 그 활동이. 그래서 창세기 1장6절에 이렇게 6절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 이 firmament 가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에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뉘게 한다는 게 도대체 저는 옛날에 이걸 읽었을 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생명나무 그림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궁창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영적 세상 맨 위에 있는 영적 세상과 그 아래에 있는 물질 세상 허상의 세상을 나누는 경계선이거든요. 자,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꼭뭐이 지구에 있는 바다뿐만 아니라 그 말하자면 그 레테 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지구 이 물질 세상에 존재하는 습기 이거를 전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 세상 여기서 이제 한나됨이 양과 음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궁창 아래의 물 이것은 뭐냐면 물질 세상. 그리고 이제 음, 야, 음양의 원리할 때그 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창 위에 물. 그것은 이제 영적 세상이고 이제 양으로 나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극성이라는 것이, 이중성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가 둘로 분리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여기서 살고 있죠. 우리의 몸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 세상, 음에 해당되는 자 지금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The Great Man of Zohar 라는 그림인데요. 이 조하라는 것은 이제 카발라의 이제 경전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그카그이 어, 조하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대 우주와 소 우주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The Great Man이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전체적인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되게 작은 존재잖아요. 자 그래서 하지만 그 카발 어, 큰 것과 작은 것은 같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뭐 이런 개념. 이게 이제 저희가 다음에 살펴볼 그 헤르메틱 두 번째 원칙인 상응의 원칙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인간은 말하자면 굉장히 작은 우주라고 할수 있고 이 우주는 굉장히 큰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다 원리는 인간과 우주의 원리. 가장 작은 인간, 그리고 가장 큰 우주. 어, 완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the great man of z o h 이 사람을 그 그림을 자,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두 손에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별자리 심볼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황도대라고 하죠 the zodiacal band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인간의 spirit 인간의 s p i r 그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반신을 두르고 있는 일곱 행성 이게 지금 보면 태양계 행성들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soul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물과 흙을 밟고 있죠. 물과 흙 이거는 이제 원소 아닙니까? 그4대 원소 중에 해당되는 어, 흙과 물을 밟고 있는 두 발은 인간의 바디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디에만 속한 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와 같이 그 머리는 땅은 바, 발은 땅을 밟고 있지만은 머리는 저기 성층권 위에 훨씬 넘어가 있는 그런 존재 존재라는 거예요. 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기는 이제 세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개의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네 개의 세상 전체에 걸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인간은 물질 세상에만 속집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즉이 발이 전부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이 발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4월드 전체에 걸쳐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작은 우주이고, 그래서 소우주. 우주는 큰 인간이다. 대우주, 이것이 바로 상응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괜찮은? 제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한번 이 그림도 보여드릴 겸 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응의 원칙은 아마 내일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맨리피오시 그 책을 읽어볼까요? 그 창세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 제가 번역은 따로 안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Only the lowest of the four worlds was involved in the physical creation. 자, 그러니까 이제 물질 세상의 창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있죠. 뭐 태양계라든지 이 지구라든지 뭐 사, 지구의 산과 물, 바다 이런 것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카발라 그네 개의 세상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부분과 관련된 얘기예요 This lower or fourth world was made up of seven parts or planes.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개의 세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일곱 개로 구성이 그 안에서 또 일곱 개로 분류된다고 하죠. 각각의 엘로힘 별로 이렇게 하나씩. 더 섀도우스 오브 더 세븐 엘로힘. 네, 여기 또 섀도우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섀 엘로힘의 섀도우가 그 1번 세상, 2번 세상, 3번 세상, 4번 세상까지 계속 비춰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브 더 세븐 플레인스 위치 메이크 업더 만데인 스피어. 그맨 아래 네 번째 세상에서역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일곱 개지까지 영역 중에서도 그맨 상위 여섯 개는 슈퍼 피지컬. 그러니까 피지컬인데 그 보다, 피지컬 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말로 하자면 초물리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그 일곱 개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상이다. 어, 다시 한번그 생명나무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총 28단계로 28단,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맨 28번째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물질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세상 중에서도 상위 여섯 개, 이 six super physical planes are called causal. 자 이거 cause, 그러니까 law of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그 그 영역이 바로 이제 원인의 영역이라는 거죠. 인과관계 법칙을 이제 또 아까 그그 생명남의 비유에서 설명하자면은 맨 위에 여섯 개가 causal, 그 원인의 영역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일곱 번째, 그 물질 세상 그것이 결과의 영역이 되는 거죠. 이 causal 그플레 a n e 뭐냐? The source of the energies and patterns which manifest t h e flow into and through the seventh. 자, 그러니까 원천이라는 거죠. 그 에너지와 여러 가지 패턴의 원천은 그 상위 여섯 개의 그 영역에 있고요. 그것이 일곱 번째 영역에서 즉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물질계에서 현실화된다. 그 에너지가 이 일곱 번째 영역으로 흘러 들어와서 어 이곳에서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일곱 번째 영역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일곱 번째 영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구조를 봤을 때는 스물여덟 번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the seventh and lowest division of the fourth world is that which is that with which the creation story in Genesis concerned. 이 Genesis 창세기란 뜻이죠.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의 이야기,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일 어, 네 번째 세상의 일곱 번째 영역 그 부분에 대한 어,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 흥미로운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요, 이 Gene, 진 진은 이건 뭐냐면 유전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네틱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우리가 GMO라고 하면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죠. 자그 다음에 Isis가 있어요. Gene, 진시스, 진 Isis. 그러니까 gene of Isis라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이시스의 유전자다. 그러니까 이시스의 씨앗이 씨앗을 통해서 이 씨앗 우리가 이제 뭐 씨앗을 이제 땅속에서 으면은 이것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잖아요. 마치 그러하듯이 이시스의 씨가 그 또는 유전자가 그 이제 어 태초에 이렇게 뭐 어떤 씨앗의 형태로 이렇게 발현이 되, 발화가 되어서 커, 점점 커지면서 이제 세상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해도 됩니다. 뭐 빅뱅 이론, 뭐 과학계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어떤 굉장히 작은 점이 있었죠. 자, 하지만 이, 자, 이 점이라는 것이 이제 무지무지하게 그 밀도가 높은 그 블랙홀인데 이게 갑자기 확장을 하면서 마치 이제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듯이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이렇게 우주가 <laughs>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과학계에서 설명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오컬트 옛날 종교 경전에 나오는 것들도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가, 같은 컨셉을 이제 용어만 다르게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계속 길어지네요. 아이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스버그 멘탈리즘 유신론의 원 원칙을 조금 더 구현 설명하기 위해서 어, 창세기에 나온 내용 그리고 짤막하지만 이제 뭐 라마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이제 비유를 들었고요. 그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어 그리스 신화 쪽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 말하자면 철학의 토대를 세운 사람은 이제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죠. 그 오르페우스가 말하자면 그리스에서 어, 어, 이집트 이집트 전통의 창시자가 이제 헤르메스였다라면은 이제 그리스 쪽에서는 이제 오르페우스라고 할수 있어요. 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도 어, 정확하게 그 어떤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지 그 역사적인 기록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 우리에게 전해져, 인,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현재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시들 시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이 오르, 오르페우스가 원래 이제 음유시인이거든요 그리고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신화에 등장하죠 자 근데 어쨌든 그 오르페우스가 생각했었던 이 우주에 음, 이 우주가 스, 창조된 그 원리도 똑같거든요 자 지금 아까는 이제 유대교에서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네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르페우스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지금 맨 동그라미 맨 위에 3위 일체가 있고 이것이 이제 반사되어서 중첩되는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가 또 생겨났고 이것이 또한번 반사되어서 또 중첩된 세 번째 그 동그라미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동그라미가 이제 또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Father, Power, Mind 이게 3위 일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맨 위에 첫 번째 세상, 이 진짜 세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은 이제 Supreme World, 최상위 세상이라고 말씀을 어, 이렇게 오르페우스 사상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신들, 최초의 신들이 있는 곳이다. 그두 번째 세상이 Superior World, 이거는 이게 최상위라고 하면 이것은 상위 세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곳, 이곳은 Secondary Gods, 음, 말하자면 첫 번째 신들, 그 이후의 신들이 있는 곳. 자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하위 세계 여기, 이것이 뭐냐면 이제 물질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프 r 월드 영적 이거는 뭐 비유하자면 은 이것은 영적 세상이라고 할수 있고 이거는 혼 소울이라고 우주의 홀, 소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곳은 이제 바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영역을 담당하는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렇게 신들이 또 있어요. 음.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뭐 타로 강좌하고 이제 그리스 신화 강좌에서 썼었던 내용인데요. 너무 시간 관계상 깊게 들어가진 않고 일단 이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책에서 이 그리스 어, 그리스 사상 쪽에서는 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우주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했느냐에 대해 서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in the cosmogony of the greeks the material universe is brought into being by seven gods each of whom each of whom rules over one of the seven parts of the mundane diffusion 자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코스모 n 니 이거는 우주론 우주 탄생론이죠. 그 탄생론에 따르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일곱 명의 신들에 의해서 어 말하자면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이랑 거의 비슷하죠. 거기서 일곱 엘로힘이 있었듯이 그리스에서는 일곱 신들이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신들이 i 어, 이 먼데인 디퓨전, 이 물질 세상의 각한 부분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이 그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까 그 생명나무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맨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요 마지막 부분. 그 물질 세상 아시아, 더 액티브 월드 머티리얼 월드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자, 이 그리고 이네 어, 번째 세상도 이제 일곱 가지로 일곱 개로 이렇게 분류 분리되어 있다고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그리스에서도 이제 똑같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따르면은 이네 번째 세상의 일곱 엘로힘에 해당되는 일곱 신들이 누구냐면은 페이니스 여기 지금 그림 보면은 맨 위에 페이니스라고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니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최상위 신이 되겠습니다. 이페이니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이 에피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피퍼니. 그래서 이것이 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현. 그리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 혹은 통찰을 뜻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신비 체험 비슷한 거죠. 그래서 epiphany I I have just had an epiphany. 어나 지금 갑자기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순간적으로 어떤 걸 깨달았어. 그런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이제 epiphany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깨달음, 신비스러운 체험, 현뭐 현현 말이 좀 이상한데 현현이를 뜻을 의미하는 이페 i 니 h 가이맨 상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페인니스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 <laughs> 자, 그 태양계 행성 중에서도 우라노스가 있죠. 우라노스가 뭐냐면 천왕성입니다. 그러니까 어, 목성, 토성 있고 그다음에 천왕성이잖아요. 우라노스. 그래서 천왕 말 그대로 하늘의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라노스는 하늘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어, 유대교의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두 번째 엘로힘이에요. 첫 번째 엘로힘이 파이니스 페이니스, 두 번째가 이제 우라노스. 자그 다음에 우라노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크로노스죠. 이 크로노스가 이제 말하자면 토성에 해당되는 세턴에 해당되는 신이죠.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가 뭘 뜻하냐면 시간을 뜻합니다. 시간. 자그 다음에 그네 번째 엘로힘이 누구냐? 레아입니다. 레아. 레아는 이제 신화상에서는 이제 크로노스의 부인이죠. 그래서 공간을 상징한다. 자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레아 부분은 시 공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세 명의 아들, 이세 명의 아들이 우리가 볼수 있는 어, 육, 어, 물질 세상의 이제 삼위일체라고 할수 있는데, 그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자면이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제우스, 포세이돈, 헤이디스입니다. 자, 그래서 제우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4대 원소 중에서도 에어를 상징하고 지성을 상징하는 그이 물질계 삼위일 물질계를 다스리는 신의 삼위일체의 맨 위가 제우스. 지성을 뜻하고요, 뭐 지성,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겠죠. 에어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이제 물을 상징하죠, 바다의 왕이잖아요. 해왕성. 어 그래서 뭐 제우스는 목성이고요. 포세이돈 하면은 인간 이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그리고 심리, 그리고 인간의 혼, 소울 이런 쪽을 말하는 그 상징하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헤이디스가 있죠, 또는 하데스. 이제 하데스는 이제 흙. 땅속 지하 세계 왕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그 창세기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맨 마지막 네 번째 세상 중에서도 일곱 개로 나눠지는데 맨첫 번째 여섯, 개, 여섯 개는 슈퍼 피지컬이고 맨 아래 것만 물질이다. 여기서도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The mundane world consists of seven interpenetrating spheres of which six 여기 나오죠. Six are superphysical and the lowest or seventh is physical. 어, 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아홉 개인데 이게 중첩되다 보니까 어쨌든 총 일곱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터페네트레이팅. 이제 서로 이제 중첩되는 그 스피어 구 또는 이제 뭐 영역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여섯 개는 슈퍼 피지컬, 초물리적인 그 페이니스, 유라노스, 크로노스, 레아, 제우스, 포세이돈까지는 초의 어, 초물리적인 그런 영역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피지컬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육신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지만은 감정, 뭐 지성, 공간, 시간 하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컨셉이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 피지컬, 초 물리적인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according to this system, the seventh or physical plane is ruled over by Hades, the subterranean god, to symbolize the physical plane as being the farthest removed from the divine energy. 자, 따라서 이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가, 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질 세상은 그 물질 세상의 왕은 하데스예요하데스이 h a 스 하데스가 말하자면 지하 세계의 왕이니까 지옥의 왕이죠. 말하자면그이 세상을 요즘 특히 요즘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헤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딱그그 그 얘기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뭐냐면은 어, 다시 그 스물여덟 번째 그네 개의 세상을 일곱 개로 각각 일곱 개로 나눠서 이제 스물여덟 개가 나오는데 이맨 밑에 있는 것, 즉 생명 나무에서 맨 꼬랑지에 있었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신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symbolized the physical plane as being the farthest removed from the divine energy. 신성한 에너지가 있는 맨위 일번 세피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바로 10번이다. 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한 설명이 그 유신론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까 많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내용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든 저희 제가 지금 이번에 진행하는 헤르메틱 철학의 일곱 가지 원칙을 다룬, 다 마친 후에는 이하우 d 언더스탠 b 어 바이블이란 책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의 아니게 조금 일찍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헤르메틱 철학으로 돌아가서 2번 항목, 2번두 번째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